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금리는 집값의 변화에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하가 되는 순간부터 전국의 부동산이 갑자기 폭등을 하거나 미분양 아파트가 갑자기 다 완판이 되거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담금이 10억이었는데 시공사가 갑자기 공짜로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자세를 바꾸지는 않는다. 뭐 이런 겁니다. 언제, 어떻게, 얼만큼 인하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것이 달라지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내년만 되면 금리 인하가 바로 시작되면서 지금이 집살 마지막 기회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지금은 또 조용하다 뭐 이런 겁니다. 22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줄여서 금통이 정례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일치였다.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를 3.5% 수준에서 유지 동결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상반기 내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해 줬습니다. 지금의 금리 동결은 2023년 2월, 4월, 5월, 7, 8, 11월 그리고 24년 1월에 이어 9회 연속 동결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서 앞으로 부동산의 방향도 예측해 볼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이 피벗을 하면 이 피벗은 통화정책의 전환, 이걸 말합니다. 전 세계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 외환시장 상황과 전체적인 움직임을 볼 때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분위기가 잡히면 각국이 자기의 인플레이션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할 수 있는 유인이 더 커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미국의 통화정책과 국내 경기, 외환 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해서 기계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낮춘다고 우리도 무조건 따라서 낮추지는 않겠다. 뭐 이 이야기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볼 것이 각국의 자기의 인플레이션을 따라 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심한데 이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고 계속 물가가 폭등한다면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한국의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대목, 미국의 통화정책과 국내 경기, 외환 등 요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내 경기, 즉 내수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수출은 잘 되는 상황에서 내수가 지금처럼 계속 불경기일 때 대한민국의 금리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런 발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고 충격을 어떤 최대한 완화한 그런 발언을 하는 특성을 대입해 볼 때 당분간 미국의 금리 인하하고 상관없이 별개로 금리 동결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부실을 더 이상 키우지 않고 어느 선에선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4월 위기설, 이게 현실화될 경우 국내 내수 경기는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소비 둔화라는 어떤 최악의 악재가 터집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4월 위기설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4월 달에는 총선이 있죠. 국가의 큰 이슈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보통은 이런 큰 이슈가 있을 때 거의 모든 나쁜 거는 일단 쉬쉬하고 덮어놓고 또 틀어막습니다. 어떤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으니까 수박만한 것도 사과만한 걸로 좀 축소하기 바쁩니다. 그럼에도 4월 위기설이 지금 계속 나온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수준이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그냥 저 혼자 소설을 한번 써보면 4월 위기설은 어쩌면 건설업계가 정부를 조금 겁박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지금 안 도와주면 선거에 큰 도움 안 될 걸.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걸 내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냥 저 혼자만의 상상의 나라이며 그냥 소설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럼 뭘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완전히 폐지해라. 공공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금리도 팍팍 내려라. 이자 내기 바쁘니까. 그래야 내가 분양가를 또 팍팍 올려서 살 수 있고 사람들이 빚내서 집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역시 부비는 몽상가 기질이 좀 풍부한 것 같긴 합니다. 일단 4월에 17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법정관리 신청에 나설 것이라는 살생부가 이미 시장에 돌아다닙니다. 일명 증권가 찌라시. 이 증권가 찌라시가 제 경험상 비춰보면 정말 택도 없는 허무맹랑한 것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정말 쪽지캐처럼 잘 맞추는 내용도 있었고, 내부자가 아니라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법한 이야기들도 있고 뭐 그럽니다. 이거 유료로 받아보는 겁니다. 공짜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야 너도? 야 나도? 이런 것이 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월 위기설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부동산 PF는 프로젝트 중에서도 상당수 이미 정리되고 있는 중이고 총선 전후에 크게 바뀔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모든 PF가 살아날 수는 없겠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한다. PF 문제는 미시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야지 금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관심 가져야 할 키워드는 무엇일까? 금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 부분입니다. 금리 내려서 살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PF가 살아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보면 몇 군데 건설사는 망할 수 있다라는 신호는 주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금리 내릴 일 없고 부실한 건설사는 망하게 냅두고 살릴 놈만 살리겠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3.5%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틀리지 않았다면 지금 원래 대한민국 금리는 약 한 7% 정도 되어야 정상인데 그에 반해 지금 이미 금리가 반토막 할인된 수준입니다. 물론 저를 가르친 교수님들이 거짓말쟁이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현실은 지금 현재 3.5%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그러니까 2.5% 시원하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미국이 3% 기준 금리가 됐다라고 할 때 대한민국은 이제 어떻게 할까? 미국이 2.5% 내렸으니까 나도 시원하게 따라 내려서 1% 금리를 만들까?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쯤은 아무리 무식한 부동산 폭등론자들이라도 아무리 부동산이 오르길 바라는 사람이라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1, 2% 이상 높은 금리 수준으로 또 되돌아가는 순간이 있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던 이야기가 바로 미국이 금리 내린다고 우리도 따라서 똑같이 내릴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몇 달 전 미국이 금리 내릴 거니까 지금 집 사라고 부추겨서 한탕 해먹은 부동산 폭등론자들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으면 싫어할 이야기 전해드리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2주 연속 하락세에 이어갔습니다.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3% 떨어졌는데 지난주에도 이게 0.03% 하락한 거니까 그냥 보면은 하락폭은 계속 똑같이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번 주 하락세의 특이점은 송파구는 0.01% 근데 오히려 또 올랐습니다. 워낙 또 송파구는 여기가 아파트도 많고 단지별 가격 흐름이 또 다양하다 보니까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면서 약간 상승한 걸로 여기는 보입니다. 부비 양반, 그동안 부동산 하락론자 줄 알았더니 내가 오해했었나 보네. 어쩐 일로 송파구 오른 걸 또 이렇게 또 강조해주고 그러셨어. 역시 우리 같은 이 부동산 폭등론자였구나. 내가 전부터 이거 부비 눈치는 챘어. 둔촌주공 조합원 아닐까 뭐 요런 의심을 내가 했었거든. 너무 잘 알더라고 내부 사정을. 우리 이제라도 친하게 지내보자고. 응?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부동산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숨고르게 하다가 이렇게 다시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즉 하락폭이 일부 살짝 줄어들었다가 다시 추가 하락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잠깐 미시적으로 반짝했다고 대세가 바뀌었다라며 단정짓다가 거기에 엮이게 되면 진짜 영원한 호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금리 동결과 4월 위기설 그리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